이복현 금감원장이 연일 금투세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이 원장은 최근 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변경하고 과세를 회피하게 되면 결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. 이 기재부 소관사항을 금감원장이 나서 발언하는 데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이 원장의 발언이 마냥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이 금투세가 영향을 미치는 건 자본시장이 라는 데에 공감을 하고요. 또 금투세 도입 당시와 시장 환경이 변화한 점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피자는 취지로 읽혀섭니다. 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어느새 금투세가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. 이 금투세 폐지는 입법부,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수입니다. 새 국회가 시작됐지만 21대 국회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, 저만의 착각은 아닐 테죠. 이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할 일 시작도 못하고 있는 국회, 힐난하기도 이젠 민망합니다. 주요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이나 대통령 축하난 수령 거부하면서 쓸데없는데 힘 빼고 있는 조국당이나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위신인 모양입니다. 앵커나우였습니다.